2020년 4월 16일입니다. 전자요건과 표준은행 그리고 표준화폐의 관계를 정확히 한번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딩에 참여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재 전자요건은 코딩이 이미 중간 중반기를 지나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를 향해 뛰어갈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그죠? 그리고 표준은행과 표준화폐는 이제 코딩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 세세 관계 이걸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표준은행은 전자여권에 탑재되는 모듈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에 여러 가지 모듈이 탑재가 돼요. 그리고 표준화폐는 표준은행의 운용 수단. 그래서 표준화폐의 기존의 암호화폐라든가 기존의 각국 통화랑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걸 이해를 하려면 먼저 표준은행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표준은행을 이해를 하려면은 전자여권이 뭔지를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전자여권과 기존 여권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이 기존 여권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데 비해서 전자여권은 자동차, 건물, 냉장고, 뭐 컴퓨터, 기타, 뭐 항공기, 뭐 선박 등등등 다 발급이 되는 것이 전자여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2020년 4월 16일이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만 6년이 지난 날이네요. 그죠? 그리고 선박도 전자여권이 발행이 돼요. 만약에 2014년 4월 16일 그 무렵에 선박들도 우리가 발행한 전자여권을 발급을 받았다 그러면 아마 이래서 그때와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니까 이 전자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한데 첫째, 기존 여권은 출입국 전용이죠. 출입국 전용인데 전자여권의 경우에는 다양한 증명입니다. 신분증 역할도 하고 표창장님 수여했던 그 기록도 되고, 뭐 건강보험, 뭐 운전면허, 신용카드라든가 통장 등등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기존 여권이 어떤 개별 국가의 특정 양식인데 반해서 전여권은 여러 국가의 공통 양식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출국 사항을 기록하는 데 반해 다양한 활동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행적이라든가 행적, 그죠? 그리고 뭐 거래 기록이라든가 혹은 뭐 활동 기록이라든가 등등등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창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 다양한 활동 기록에 포함되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기록과 마찬가지로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전자여권도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위변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식은 아날로그 정식으로 위변조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위변조를 방지하도록 된 반해서 전자여권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오픈넷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오픈넷이라는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죠? 위변조 방지예요. 데이터 신뢰성이라고 표현하죠. 신뢰성. 개발도 기존 요건은 뭐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죠. 근데 전자여권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코드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게 전자여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형 예를 들어서 4월 16일 날 과거의 세월호 같은 경우, 그죠? 그 경우에도 행적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자여권이 다 기록이 되고, 마찬가지 항공기나 선박에게도 전자여권이 발급이 되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얘는 그냥 종이예요. 종이죠. 얘는 종이일 뿐입니다. 종이일 뿐일 따름이지만, 그에 반해서 얘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인데 그냥 시스템이 아니라 지능형 시스템. 지능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또 강의도 여러 가지 강의를 했었잖아요. 머신러닝 관련해서. 근데 앞으로도 머신러닝 강의를 더 코스를 한 5가지, 6가지 더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자여권에는 머신러닝 모듈들이 추가가 돼요. ML 모듈들. 그래서 지능적인 활동을 전자여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홍길동에게 오늘 뭐 천을 주면서 이 천원 가지고는 이 과자나 이런 거 사 먹지 말고 책을 사거나 혹은 뭐 도서관에 간다거나 뭐 어떤 공부하는 데 필요한 이 돈을 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천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돈 천원은 그 용도에만 집행되도록 스스로를 제어할 수가 있죠. 그게 전자여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능형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존 여권은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 여권과 전자여권의 큰 차이점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권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카드와 통장과 같은 금융 관련 기능들, 이 기능만 따로 뽑아놓은 것이 표준은행입니다. 그렇죠? 이제 표준은행은 그러니까 은행과 증권과 보험의 기능을 합치고 거기에 직원과 근무를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글로벌 어토노머스 뱅커들. 그러니까 글로벌한 자율주행 은행. 자율주행은 아니고 자율운영 은행이 되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든 종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되 다만 직원이나 근무는 없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정 국가의 은행업을 등록을 하고 특정 국가라고 한다면 아마도 아일랜드가 되겠죠. 왜냐니까 여기가 금융업을 등록하기 가장 좋은 곳이죠. 구글이나 이런 데가 다 아일랜드에 지금 등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 특정 국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일랜드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 어쨌거나 특정 국가의 은행업을 등록하고 그런 다음에 UN 가입국의 온라인 지점을 설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관련 법규에 따라서 설치한다는 것은 온라인 지점이니까 온라인 상으로 합니다. 각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UN 가입국 온라인 지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각종 금융 서비스, 재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재반 금융 서비스라고 그러면은 뭐 예금과 대출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신용카드 기능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 거래 기능, 또 혹은 보험 기능, 혹은 파생이라든가 뭐 선물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금융 상품들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구성한 것이 표준은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은행을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죠? 한국은 원화를 쓰고 뭐 중국은 위안 뭐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종류의 은행을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외환 시장과는 좀 다른 방식의 어떤 통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한 것이 표준화폐입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은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이 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죠? 표준화폐를 이해를 하시려면 표준은행이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폐는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다국적 표준은행의 기준통화로서 설계된 겁니다. 그죠? 근데 종이화폐를 대신할 그죠? 그죠? 종이화폐를 대신할 형태의 화폐이면서 각국이 지급을 보증하는 암호화폐로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죠? 각국의 국적 통화를 대신하는 거죠. 각국의 국적 통화. 이걸 이제 영어로는 피아트 크런시라고 보통 합니다. 피아트 크런시라고 해요. 시를 대체할 암호화폐로서 설계된 거예요. 왜 각국의 국적 통화 종이를 대체하느냐는데 대체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입니다. 첫째는 종이 화폐가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유지 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 그죠? 두 번째는 어떤 각국들 간의 외환 거래를 자동화하자는 거죠. 외환 거래를 자동화. 자동적으로 한국 돈과 일본 돈 사이에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0.001초 만에 환전이 아무런 수수료 없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런 암호화폐입니다. 그게 표준화폐예요. 그래서 얘는 기존의 그것과 달리 Asset Backed Currency가 되는 거죠. 크립토 커런시가 그래서 ABC죠. 표준화폐. 그래서 표준화폐는 우리가 Tier 1 표준화폐와 Tier 2 표준화폐 둘로 나눠서 이제 구성을 해서 요걸 발행한다고 해야 되나요? 할 거예요. 그런데 요 발행하는 메커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표준은행 전자권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오픈소스로 개발해서 여러 국가들이 코드를 공유하잖아요. 마찬가지 표준은행과 표준화폐도 오픈소스로 개발해서 각국이 코드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근데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느냐니까 표준 화폐에는 이제 완전한 오픈소스로서 오픈소스죠? 완전한 오픈소스 완전한 오픈소스가 되고 완전한 오픈소스를 지향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표준은행은 보다시 특정 국가의 은행업으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은행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또 필요하죠. 그죠? 금융업을 하기 위한 자본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금융사업이. 그죠? 수익사업으로서의 표준은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러한 오픈소스라고 하는 특징과 수익사업으로서의 특징을 어떻게 융화할 것인가? 그죠? 그걸 융화를 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융화를 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여기 있는 T1 화폐와 T2 화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T1 화폐와 T2 화폐를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